자, 우리 크리스 사장님 회사 소개 듣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스터드 안녕하세요. 센터에서 임페리 센터에서 즐겁게 비즈니스하고 있는 행복을 주는 남자 해피맨 크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회사 발표할 거는 회사 소개를 발표할 건데 약간 서론을 조금 하고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트미 사업을 시작하면 열심히 이제 소비자를 찾고 이제 소비자를 계속 이제 컨택하다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부업자로 만들고 부업자가 되면 이제 사업자로 넘어가고 사업자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소비자에서 이제 부업자로 넘어가거나 사업자 넘어갈 때 우리가 만나서 이제 회사 소개를 해요. 물론 보상 플랜다고 하는데 이 회사 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유튜브를 그냥 복사해서 링크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가져가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거나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세미나나 이제 센터 데리고 오는데 근데 먼저 나부터 이제 만났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사 설명을 길게 하면 지루하고 링크를 보내주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A4 한 장으로 짧게 한 5분 만에 설명할 방법이 없나 그거를 쭉 그렇게 하다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다른 라인에서 제가 발표한 건데 잠깐 화면을 공유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A4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앞에 내놓고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이분이 뭐가 필요한 걸 보면 나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 아니면 좀더 많은 여행을 하고 싶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좋은 데더 많이 기부를 하고 싶다. 보통 요 카테고리에 들어오거든요. 요걸부터 설명하면서 이제 회사 소개도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매출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애투맨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고, 그다음에 지혜사 지혜 전략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동일한 가격일 때 최고의 품질을 보여주고, 동일 품질일 때는 최고의 가격을 우리가 한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리고 우리 애투민은 온라인 쇼핑몰이라서 건강식품, 뷰티, 헤어, 그다음에 생활용품, 식품 이런 개발 직구 같은 걸다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애투민 수석 내역을 또 간단히 설명해 주는 거죠. 애투민 세종대왕상도 받았고, 그다음에 3억 벌출 상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을 더 얘기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자기가 하는 본업 외에 세컨 잡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버라든가, 그다음에 유튜버를 이용해서 돈을 수입을 생긴다든가, 그런 엔젤러 시대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엔젤러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워렌 버핏이가 얘기했던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너가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다음에 지금 네가 가입하면 위치가 어디쯤 있는가 그것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2009년에 애트미가 이제 그랜드 오픈에서 시작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계속 성장을 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성장하고 네가 가입하게 되면 아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다 지금. 앞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할 거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 예전에 그 했던 이런 이제 내용들을 또 설명하는 거죠. 나는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다. 그걸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상 플랜도 쭉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입비 없다, 월등급이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그 우리가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나 나중에 시작했던 사람이나 상한선 만난다. 그런 것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직급이 쭉 있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런 많은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요거를 한 장에 다넣어서 설명해주면,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한 장에 보면 보상 플랜하고 회사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네가 위치가 어디쯤 있고 지금 어떻게 시작하는 걸한 장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5분 안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회사 소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전에 한 플랜을 만들었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에서 사업자 넘어올 때요 플랜을 이렇게 종이를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가져가서 나중에 네가 더 자세히 봐라. 그리고 궁금한 거 언제든지 얘기를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우리 회사 소개라든가 그런 거를 링크를 하나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좀더그 사람한테 다가오는 게
좀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회사 소개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좀 복잡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이 회사 소개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러면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 사장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요것도 영문으로 만들어도 되고, 근데 파워포인트니까 이게 영문으로 되고, 뭐 태국어, 말레이시아, 어느 말, 몽골어로 다 돼요. 나중에 제가 영문 버전 다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 사장님 보면 볼수록 진짜 성실하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 본인의 노하우를 전달해 주시면서 함께 성장하는 진짜 동반 성장하는 것에 뭐 샘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됐고, 아,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 줌 미팅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앞서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또 열정 에너지를 주유받아서 주말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열정 이야기했더니, 내 차례인가? 하고 눈이 깜짝 놀라시고 커지시는 우리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림바디 챌린지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또그 외에 상 받지 않으셨는데, 또 열심히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초기 사업자 위주로 했고, 또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혹시 이제 선발 안 되신 분들, 또 다음에는 꼭, 선발되시거나, 이렇게, 되시길 바라고, 일단 우리가 몸이 내 좋은 몸 만들기,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그러니까 목표가 무조건 살 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니까 다음에 또 많은 분들한테 오늘 후기 들은 거잘 기억하셔가지고 이야기해서 다 내년에 행사할 때도 더 많은 소비자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또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팀장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더 많은 상품을. 오늘 그러게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어 뭐지 어 앰플을 드리면 딱 받아가시는 걸로 네 하기로 깜짝 쇼를 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깜빡했네 지금. 저희가 12월 지금 14일, 15일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원데이 세미나요. 네,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썩들썩 제가 느꼈던 건데 되게 애터미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주문하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데 계셔가지고 언니 그냥 와봐. 이제 시간 밥 먹으러 와서 그냥 한 2시간 앉아있다 가. 진짜 오셨어요, 혼자. 그분이 가시고, 와셔서 세미나를 듣고 가시더니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고 미팅을 해달라 그러고 이제 자기 파트너를 소개해주고 이렇게 이제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가입한 지몇 년이 됐는데 참 고집이 세시다. 나는 안 돼, 안 돼. 막 이런 분이었는데 세미나를 왔다 가서 이렇게 딱 바뀐 거 보고, 아, 그래서 세미나를 초대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리더분들끼리 박동철 임페리얼님이랑 되게 센터에서 하는 건데 좀 키웠어요. 사이즈를 일부러. 그래서 큰 베뉴를 빌리고 했기 때문에, 더 알차게 회사 소개, 그리고 이번에는 테스트모니와, 제품 소개를 더 많이 넣었어요. 그거를 더 위주로 할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랑 테스트모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가 또 하기 전에 리허설도 해서 더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소비자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고 또, 도시, 이제, 5시에 오시면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식사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수요일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5시에서 8시, 5시에 오시면 6시에 시작하고 8시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목요일 날은 아침에 홍구시에 있는 셀렉티브 센터, 조재희 사장님의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아침 9시 반부터 12시까지,
질의응답, 임페리얼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이제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의 나를 만나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11월 달에 이제 저희 기호 1번인 윤영성님이 이제 임페리얼님이 되셨는데 그런 승급 스피치를 보면은 제가 막 이렇게 갑자기 나 몸둘 바를 모르겠네. 내가 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큰 거를 주면 10억을 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내가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입이 돼가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제 좀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러면은 그 순간은 진짜 너무나도 기분이 이렇게 확 이렇게 이제 너무 좋고 이렇게 딴 세계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은 진짜 모든 병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럴 기분을 느낄 때마다. 제일 오래 사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 직업 중에서 제일 이제 단명하는 직업과 제일 오래 사 장수하는 직업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냥 통계적인 건데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거의 이제 운동선수분들이 이제 건강하시지만 단명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너무 이제 심하게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기계잖아요. 너무 많이 쓰면 이제 늙어서 고생하시고, 네, 관절염과 모든 그렇고 이제 음악을 하시고 이제 2위, 오래 사시는 장수하는 분들의 2위가 예술을 하시는 분. 왜냐면 이렇게 막 영감을 받고 감탄하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오래 사신다고 해서 그래서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하시는 분이 오래 이제 여기 명옥사장 피아노 선생님 계시네요. 2위고요. 1위는 뭐냐면 또 여기 많이들 계시는데 성직자분들. 네. 정말 더 많이 이렇게 이제 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면서 막더 많은 항상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영감을 받고 막 그러시나요? 항상 이제 마음에 그런 충만함으로 넘쳐날 때 그래서 이제 그 순위가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도 이런 테스트모니나 이런 것들 들으면서 나도 같이 감탄하고 아 저렇구나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나의 다른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의견이 있어도 그런 거를 이제 빨리 이런 긍정적인 테스트모니아 긍정적인 의견으로 다 덮어서 이렇게 빛이 어둠 속에 쫙 비치면 그 어둠이 다 사라지고 다 밝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더 이제 재밌고 즐겁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12월 14일 그리고 15일 제가 그룹방에 옮긴 그 입장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친구분들한테 다 보내서 꼭 초대를 꼭 초대를 같이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준비해야 돼서 몇 명이나 오실지 명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보다 먼저 애터미를 시작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오셨던 그 짬바가 있으셔가지고 한 말씀 하셔도 우리에게 되게 울림을 주는 우리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줌 미팅이었지만 알차고 서로를 얼굴을 보면서 많은 교감을 할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줌미팅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좋은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우리 다음 줌미팅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밤 되세요.